그래도 영재 씨 첫 솔로 앨범이 나왔잖아요. 아니 작사 작곡 이게 첫 셀프 프로듀싱 앨범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이렇게 프로듀싱을 처음 해봤는데 네. 나름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좋던데요. 너무 좋아요. 다 들어보셨나요? 네. 진짜 들어봐.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여기 있다. 거짓말 방송이야. 아니야 잠깐만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일단 막. 일단 작업 기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첫 작업 기간은 이제 네. 5개월 정도를 했어요. 노래 작업만. 5개월.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총 7곡인데 7곡을 이제 계속 와. 막 스케줄 하면서 새벽에 하고 새벽에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5개월이 걸렸는데 5개월 걸린 만큼 좋은 또 좋은 트랙 노래들이 네. 나왔다. 앨범이 되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앨범 발매 전에서 전에 이제 갓세븐 멤버인 JB씨, 뱀뱀씨 그리고 유겸씨랑 앨범 미리 듣기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멤버들 찐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멤버들이 약간 좀 오바해서 말해서 편집된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좀 멤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일단 멤버들이 아 영재 형이 이런 거에 원래 서서 발라드 부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네, 갑자기 이런 걸 하네 약간 이래가지고 그런 반응들도 이제 많았어요. 네. 혹시 이번 앨범 가장 먼저 선물한 분이 누구실까요? 선물한 분이요? 네 앨범을 드린 분? 아 내가 직접? 네 이게 좀 슬픈 말이지만 챙겨주고 싶었지만 네. 방송국 관계자님들 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분 가족 부모님 가족 그쵸 부모님 그래서 항상 직접 싶어요. 10장을 챙겨가지고 일단 그 이제 아버지 이제 누나 이제 형수님 그리고 어머니 이제 가져다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들한테 드리는 게 제일 뭔가 네, 맞아요 네. 솔로다 솔로 앨범이니까 맞아요 네. 더 뜻깊겠다 맞아요. 저 진짜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네, 일단 문자가 되게 많이 와있어요. 황병등님께서 와 스튜디오에 모인 사람들 다 만능 엔터테이너들이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연기에 뭐 노래 무대 뭐 다 휩쓸지 뭐 만능 엔터테이너들이시죠 뭐. 다 먹지 다 먹지. 네, 그리고 황보원님께서 네 우리 영재 나온다고 잠 다 포기하고 미국 시카고에서 아침 6시 30분에 듣고 있어요. 야 진짜 외국에서 바로 3시 뭔가? 아침 6시 30분이면 저는 나 6시 30분 절대 저도 못 일어나요. 저도 대단히 리스펙 진짜 네 리스펙. 이세훈님 네 이세훈님 계속 듣다가 오늘 완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완디입니다. 여기선 그냥 완디 네 완디입니다. 완디 라디오에 예린이 나온다고 해서 회원 가입하고 처음 댓글 달아보네요. 그리고 아까 이효리 노래 나오던데 헉스이 예린이가 신청했나? 네. 예린이가 효린이 엄청 좋아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밖에 있을 때 들어가서 춤 한번 춰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들어오시지. 사실 마음 내적으로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시지 그랬어요.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남자는. 네. 그래도 회원 가입하고 처음 또 댓글 달아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성님. 네. 노한솔님 영재 오늘 너무 가을 남자인데 가을 물고 왔어요 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추워가지고 사실 추워서 오늘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어요. 아니 맞아. 비가 오고 나니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이렇게 애매하게 그래서 안에는 또 반팔이에요. 좀 더워지면 다시 벗을까 하고. 근데 가을 느낌 나게 또 이렇게 코트를 쫙 입고 또 머리 색깔 같이 잘 어울리게 탈색 한 거니까. 머리카락 많이 아팠겠다. 네. 지금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네. 마음 아픈 얘기인데. 갑자고 조한세님. 네. 아니 새 케미가 10년 절친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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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DJ로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봤고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Yes, 영재 씨 신곡입니다. 타이틀인 Vibin.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첫 번째 트랙 Beautiful. 좋았고 들어봤네. 네 번째 Roses. 와우. 그리고 다섯 번째 Eternal. Eternal 약간 OST처럼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네. 그런 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안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제 개인 취향이었습니다. 들었네. 인정. 잘 넘겼어. 잘 넘겼어.